욕심은 뭐였냐면 장근 언니를 약간 좀 아이돌처럼 오늘 같은 날 내 마음은 널 떠올리고 있어 코카콜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콕 개그우먼 장도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1화의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화는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아, 이분이 지금 섭외가 된다고 싶을 정도로 그것도 이분의 집까지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야, 코카콜라가 예, 힘을 많이 줬어요. 낙낙 문 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계속 동생처럼 계셨던 거죠? 이러고 잤습니다. 아, 맙소사. 안에 좀 들어가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 사비로 이렇게 휴지까지.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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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요. 아이고, 이런 걸. 아, 감사합니다. 어휴, 마스크를 좀 오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야, 어휴.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나 이거 봤어요. 이거 인별그램에 올리신 거. 다 이렇게 봤지. 여기 뽕뽕이를 좋아하시네. 뽕뽕이. 오, 이거 LP 아니에요? LP. 오, CD도 있다. 와, 요거는 이제 제가 본가에서 가져온 조관우, 양파, 쿨, 이은미, 김수희, 나미, 솔리드, 이원진, 이지훈, 에코의 사랑에 관한 노래. 안경이 많네. 여기 좀. 재밌는 거 많은데 한번 써보실래요? 어, 좋아요. 아, 노다지네. 예, 네, 노다지죠. 좀 앉아보세요. 약간 뭔가 어떻게 좀 눈 사이즈 같으면서도 이렇게 묘하네. 뭐가 눈이고 뭐가 렌즈인가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되게. 뭐야, 너 뭔데? 눈을 동그랗게 쳐다봐? 그러면. 네모나게 뜰 순 없잖아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네모나. 바로 이렇게. 네모난 안경. 그럼 네모나게 뜹니까? 그치. 네. 그렇지. 너무 잘 어울려요, 요 스타일이. 아, 그래요? 이 스타일 완전 잘 맞으신다. 아, 뭐가?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이? 네. 아, 그래서 얼만데? 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얼마 생각하고 오셨을까? 그럼 1호에 해주시면 안 돼요. 1호? 네. 원래 이게 40이거든? 40이요? 40. 아, 그럼 이게 400만 원이라는 소리세요? 40인데 네. 400만 원인데 네. 200까지는 쳐줄게. 최악이네. 어지간한 개그우먼보다 더 잘 받아주시네요. 항상 여기서 대기 타고 있으니까 언제든 와주세요. 좋습니다. 재미난 꽁트 타임이었어요. 예. 오, 이건 뭐야? 어머, 너무 귀엽다. 실제로 작업할 때도 쓰세요? 네. 우와, 눈물 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멋있어. 개멋있다, 진짜로. 스비루바빠빠 사라졌다. 아니야, 근데 약간 좀 스톤 돋았어. 너무 멋있었어. 아까 안경 할 때 꽁트하던 그 사람이 아닌데? 저희가 그때 약속했잖아요. 시상일 때. 아, 그래, 맞아. 나 그때 되게 약간 감동이었어요. 진짜요? 왜냐면 우리는 그 질문이 있는 거를 네. 아니까 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 생각하다가 다른 분을 얘기하실까 했는데 나 얘기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무대 뒤에서 완전 감동이었어요. 어머! 너무 이뻐! 아니 더 이뻐지셨어! 이러면서 뒤에서 뭐예요? 너무 감동적인 이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코카콜라까지 일찍 만날 줄 저는 그러니까. 몰랐어요. 코카콜라 송까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평소에 코카콜라는 좀 상업적인 질문이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로 할까요? 제로 할까요? 예로 할까? 제로 할까? 아! 제로하자! 아니 이 사람 뭐야? 아니 소름 돋네.
아니 실제로 코카콜라 제로 좋아해요? 저는 제로콜라 제로. 하, 제로 제로 맛있어. 제로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진짜로 이번에 저 코카콜라 폭격 폭격 맞았거든요 저희 집에. 아 그 폭격 저도 맞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 이게 있으니까 다 마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럼. 근데 손님 오면 괜히 또 막 두 개씩 막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챙겨줘. 아니 근데 이걸 흔쾌히 뭐 응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이 저는 작업 과정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저는 사실 흔쾌히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약간 막막했어요. 코카콜라 맛있다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어? 원래 알고 있었죠? 아 너무 알지. 다리 이렇게 하고서 지그재그로 하고 오! 코카콜라 맛있다 이거. 그래 맞아. 이거 만약에 1화 보셨어요 저희? 네 봤어요. 거기서도 나온 것처럼 진짜 이게 기원이 돼서 네. 네, 했다고 하더라고. 다리 새기 놀이. 맞아요 맞아요. 기원이 돼가지고 하긴 그 노래 자체가 너무 유명하니까. 네. 댓글을 좀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 아... 되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 특이한 거 댓글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결혼해. 아 요즘 그분이 실제로 결혼을 하셨다고. 어 진짜로? 네. 뭐 콜라 되게 관련된 사연이었어요. 오? 되게 신기했어요 저. 뭐 약간 뭔가 사랑의 매개체처럼 네. 콜라를 또 먹으면 결혼해. 오 그것도 뭐 따스네. 네, 따서 그걸 보고 그냥 영감을 받고 조합을 했었어요. 아, 조합을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어도 맛있어. 어 방문치가 최고다 왔어야. 어 그러면 작업실을 한번 아, 네네. 가볼까요? 아 드디어 드디어 방문치님의 작업실. 우와 어 작업실이 방문치스럽다. 어 근데 너무 멋있다. 와 이거 뭐야 기타가. 통기타도 좀 찾아줄 수 있어요? 통기타는 원래 멋있는. 선배! 어 나 자탈풍 너무 좋아하는데. 너에게 난 해질 영노을처럼 그림처럼 나눠주기를 밤밤밤밤 나눠주기를 그림처럼 그림처럼 음악에 대한 지금 열정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코카콜라 그 송 만들어야 되니까 맞네요. 잠깐 잊고 있었어요. 아 잊고 있었어.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오. 우와. 아오. 페스티벌 느낌. 페스티벌. 여기서 이제 오. 그 멜로디. 오.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쭉 그냥 불러보실래요? 좋아요. 테스트용으로? 네 테스트 들으면서 잘 들어오나 소리가. 아 떨리네. 오늘 같은 날 내 마음은 널 떠올리고 있어. 오케이 여기에 아까 원하시는 네. 오토튠을 와장창 걸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로? 이건 테스트라 제가 힘을 많이 뺐는데. 네 테스트라서 감안하시고. 네. 아 이보세요 저 문치씨. 아니 이 정도면 기기가 부르는 거잖아. 아니 문치씨 아니 이 정도면 감정된 거 아니냐고 지금 한번 좀 잘라서 갈까봐요. 오늘 같은 날 I'm thirsty but I'm happy 지금 이 순간 꼭 내게 필요해. 근데 못 듣겠다. 그러니까 너무 썩었는데. 아이 좋아요. 지금 거의 많이 살았어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바로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알겠어요. 당장 집 앞으로 나가서 난 콜라를 골라. 조금 더 상큼하게 상쾌한 난 콜라를 골라. 아 이렇게 하네 웃으면서. 난 콜라를 골라. 아 이제 랩만 남았네. 네 랩만 하면 돼요. 일단 랩 해놓고 따로 녹음합시다 그거는. 알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COCACOLA. 코카콜라, 난 너 하나면 돼. Only one for you, 코카콜라.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요. 푹푹! 예, 이런 거. 아, 뭔지 알죠? 양념 소리 같은 거. 예, 양념 소리. 그래서. MSG. 저도 하나 해볼게요. 아, 너무 좋아요. 하! 아이! 스쿱! 예. 비둘기 소리도 넣었어. 대박, 대박, 대박! 아, 어, 문치 씨, 네네. 오늘 저희와 함께 같이 코카콜라송 작업을 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완벽하다. 자네 나와 나중에 꼭 코미디 꽁트를 같이 하겠나 준비돼 있습니다. 아, 훌륭한 인재를 찾았네요. 네, 오늘 저 에이전트 콕의 미션 코카콜라송을 리마이크해서 만들어라. 어,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자, 그럼 일단 박수 주세요. 자, 여러분도 코카콜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 에이전트 콕이 가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이염 이렇게. 그럼 우리 약간 시골 할머니 스타일로는? 좋았어요.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내 맘은 널 떠올리고 있어. I'm thirsty but I'm happy. 어디에도 내가 있으니 oh oh. 난 네가 좋아. 밥을 먹을 때도 내 맘이 조금 힘이 들 때 지금 이 순간 꼭 내게 필요해 너. 당장 집 앞으로 나 난 콜라를 골라 코카콜라 콜라 콜라 콕콕콕콕 코카콜라 콜라 콜라 콕콕콕콕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어도 맛있어 Only one for you, Coca-Cola.